쓰는 거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영화 제작비 될 거야. 에휴, 차곡차곡 모아서 언제 몇십억을 보냐. 숨만 쉬고 살고 있다가 한 250년쯤 뒤에? 야! 야! 장동지지. 엄마! 갈비찜 했어? 여보? 아, 네? 형님 내 갈비찜 하나. 네? 갈비찜 냄새가 나는데. 아, 난 모르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후각은 예민해서 틀림없어. 아침부터 무슨 갈비찜을 하셨겠어요, 형님이.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엄마가 없는데 갈비찜을 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하하, 형수님 행동 민첩하시네.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 뭔 소리예요? 오늘 우리 아침 반찬 뭐야? 그냥 콩나물국? 접어, 접고 당장 2층 내려가봐. 미역국이랑 갈비찜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이숙이 생일이라고. 귀남이 잃어버린 날 태어났다는 죄로 엄마 미움을 독차자고. 돌상은 물론이오, 오늘날까지 생일에 미역국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이숙이 생일. 그런데 오늘 엄마가 없어. 형수님은 그 점을 노리고 생일을 챙겨주기로 한 거고. 어쩜 당신 이렇게 똑똑하세요? 그냥 가면 속 보이니까 계란 빌리러 왔다 그러고 가봐. 음식 싸올 빈 반찬통 챙겨가는 거 잊지 말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요, 나도. 그래. 아, 우리 아들 씻고 나니까 인물이 더 헌하네. 저 녀석 클수록 날 닮아가. 장군아, 갈비찜 먹게. 학교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안 먹어. 자식, 시크해. 날 닮았어. 형님, 계란 좀 빌려주세요. 냉장고에 있다. 웬 갈비찜이에요, 형님? 미역국도 있고.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이숙이 생일. 어머나, 전 정말 전혀 몰랐네요. 작은 엄마라는 게 조카 생일도 모르고. 죄송해요, 형님. 서방님이랑 식사 전이면 내려와서 같이 드시자 그래. 그럴까요? 형님, 이거 한우예요? 되게 좋아 보이네요. 아, 여보. 글쎄, 오늘 이숙이 생일이래요. 당신도 몰랐죠? 그러게 말이에요. 얼른 내려오세요. 우리가 다 같이 축하를 해줘야죠. 네. 예, 얼른 와요. 어머님 안 계시니까 그래도 좋기는 좋네요. 이숙이 생일 축하도 해줄 수 있고. 제가 할게요. 며칠 더 계시다 오면 좋았을 텐데. 아휴, 늙은 몸 하루 단구나 이틀 단구나. 저야 어머님 좋으신 게 저 좋은 거니까 어머님이 가자시니 급하게 짐 싸서 오긴 했지만요. 심기가 불편하신 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아휴, 새벽에 목이 말라서 눈을 떴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오늘이 며칠인가 하고 헤아려 봤더니 글쎄 오늘이 바로 그날이더구나. 내 새끼 잃어버린 날. 암만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오늘 같은 날 내가 온천물에 몸 담그고 앉아서 세월아 내월아 그럴 순 없지 않냐. 네, 어머니. 어머니 심정 헤아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얘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못 나와. 이수가! 이게 다 뭐예요? 조카, 우리 조카 집에서 생일상 받아본 적 없다며? 아휴,